네, 키움 모닝노트에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화이자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빅테크는 좀 빠지고 그간 좀 눌려 있었던 것들이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어젠 다시 확 바뀌었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빠졌습니까? 많이 빠져서 올랐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아니, 우리가 고객이야? 알았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화이자에 대한 기대가 조금 과대 포장되지 않았었나. 회사는 자본도 좀 있고 CEO의 그 주식 아, 때문에 그거는 그 일부 언론에서 오해를 한 건데요. 원래 이제 대주주나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면 미리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이제 그 보고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필 보시면 돼요. 타이밍이 그냥 그랬던 그 거신 타이밍이 그런 겁니다. 거죠. 들리는 얘기, 뭐 이건 확인할 바 없지만,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대거 화이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물론 가질 수 있겠죠. 뭐 로비하면서 지금 좀 찝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확인 안 됐으니까. 왜 그러세요? 확인 안된 것들을 저때 얘기해. 봤잖아, 모더나 때. 모더나는 모더나는 백악관에 줬잖아. 백악관에서 한 거니까. 의회는 없으려고? 네, 그 우리 모더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 모더나 백신 이야기도 나왔는데 시장이 또 아, 전달 장 받는 마감 분위기가 후에 나온 거야. 달라서 장중에는 얘기 그럼 모더나는 왜 이렇게 장중에 많이 올랐던 거예요? 같이 올라간 거죠. 이게 그냥 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된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됐나요? 나올 때가 그렇죠. 원래 됐다는 11월 중순경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좀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발표 내용을 또다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발표를 할때그 이제 보고서가 이제 그 정식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fully 전부 다알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정보들만 나오니까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게 부분이 왜 있어요. 그러냐면 화이자도 그래요. 화이자도 원래 32명, 뭐 62명, 92명, 120명, 그다음에 163명인가?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전체 이제 표본 한 4만 명 정도에서 이제 그 정도가 아, 걸리면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 뭐 일부에서 트럼프도 트위터에 그 얘기했잖아요. 개선 전에 이걸 발표했어야지 왜 너희 안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랬는데 그건 트럼프가 오해를 한 아, 거고요. 그것도 기준이 딱 있었던 그러니까 거네요. 원래 32명 그 감염이 됐을 때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FDA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건 하지 말고 뒤로 미루자 해가지고 62명 때 원래 협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보잖아요. 미국이 이상한 나라잖아요. 뭐 10만 명. 어제 20만 명 얘기도 그 20만 명이 이제 24시간 이제 네. 많이 몰려있는 시간에 걸쳐서 이제 20만 명이고 정식적으로는 10 몇만 명 정도 맞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62명 가지고 막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가지고 92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92명 조사가 되던 이후에 나온 거죠. 근데 92명 중에 10명. 10명은 아니,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 4만 명 정도 되잖아요. 4만 명 정도에서 이제 반절은 이제 백신을 맞는 거고 반절은 백신을 안 맞고 아니 백신 가짜 약을 이제 두 달을 맞잖아요. 미약, 플라시보. 근데 그 중에 이제 만약에 뭐 이번에 92명 중에 걸렸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중에 90%가 뭐 플라시보 약을 맞아가지고 된 거다. 이게 아니라 원래 2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이제 걸렸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쭉그 90%를 찾아내는 게 방식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오해를 하는 게좀 있는데 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92명 중에 한 85명, 86명 정도가 이제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이 걸린 거고 한 8명 정도가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린 거? 예. 그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90%면 이게 우리가 홍역이나 천연두나 이런 것들이 그 93%, 95%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수치예요. 높은 그리고 예방률이. 원래 예상은 한 70%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독감 맞잖아요.
독감이 40에서 60%예요.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건당국에서 야, 올해는 어떠한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주사를 하는 거라서 다른 거 걸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쨌든 백신 얘기는 여기서 반복하고 장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뭐 화이자가 뭐 논란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 데이터 자체가 잘 나오고. 여러 곳곳에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이제 거의 다 이제 코로나 세상은 끝났어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바뀌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이자 그거 같은 경우도 따져놓고 보면 내년도 연말이나 돼야 일반인 사람들이 다 맞고 하지만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유럽 사람들 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일부 선진국이나 이런 사람들 맞고 중국 빼고 뭐 러시아나 자기네들 거 맞겠죠. 뭐 그런 식으로 빠지면 이게 또 여전히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이자는 좀 특이해서 모더나하고 약간 달라요. 그 얘네들은 영하 70도 이하를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는 콜드체인이라고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는 예, 냉장 보관은 한 5일 이후에는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운송도 좀 많이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라가르드 22 총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코로나 너무 빨리 그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그 백신과 관련된 뉴스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데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백신 그 낙관주의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죠. 거기다가 그 CDC를 비롯해서 보건당국자들은 야 니네 지금 미국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거 피크를 이루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하루에 2, 30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사망자가 지금 현재 1000명에서 12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평균. 예. 근데 이제 하루에 생긴 사망자가. 하루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ICU 그러니까 중환자실 자체가 꽉 거의 베드가 꽉 차가지고 이게 아픈데 중환자실을 못 가면 사망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그러면서 딱 돌아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 끊는 장 말고 그 전날 컨택트인가 보다라고 막 갔는데 딱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산이 아닌가요? 그리고 컨택트 쪽에서도 거죠. 일부 좀 매물이 나오면서 그 차별화가 좀 약화됐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제 극명하게 날렸고 그다음에 어제 광군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광군절 매출이 뭐 크게 이제 급증을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아마존이 그 CEO도 한 60억불 팔았어요. 6조 넘게. 근데도 불구하고 올랐죠. 어저께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 정도 올랐는데 그 광고전 효과.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게 올라가고 월마트하고 타겟도 온라인 판매가 좀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올라가고 이베이라든지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좀 올랐고 걔네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번 광고전에서 그 애플 제품들이 좀 많이 팔렸다는 것 때문에 애플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애플 부품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와 관련돼가지고 가장 많이 빠졌던 페이팔하고 예, 카드 온라인 카드 페이팔하고 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했고 퀄컴은 5G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DC 네트워크라는 회사하고 뭐 서로 협약을 한 것 때문에 5%씩 올라갔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그 코로나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확산이 될 거야라는 것들.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의 그 백신 낙관주의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언택트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걔네들 올라간 거. 이게 이제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제 한쪽으로 정리될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그 IHME 그쪽 그 보건예측 계량연구소 네. 측에 따르면 이제 시작이에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 11월 말로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12월 달 내년도 1월 달로 가면 갈수록 사망자 수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서 더 확산되는. 겨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돌아다니니까. 실내에서 밀접하게 그래서, 접촉을 예. 하니까. 거기다가 또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도 그 해병대 관련돼 가지고 네. 그 연구 결과 논문이 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무증상 감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해병대들 그 미국 해병대들 딱 신병들을 격리시켜가지고 4주 동안 격리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2주 후에 뭐 양성으로 다 음성인 상태에서 왔었는데 2주 후에 양성이 발생을 하고 4주 후에 또 양성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산이 돼가지고 그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일부만 우리 그 보통 그 좀 이상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일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주 그 다음에 전수해야 된다라는 게 그 논문. 그래야 통제가 되고 거기다가 경제봉쇄라든지 마스크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뭐 이런 식의 논문들이 있던데. 아니,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계속 사야 되겠네. 전수를 사야 한다 그러면. 논문인 거죠. 왜 그러십니까? 장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논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가요? 바이든 쪽에서는 그 한 4주에서 6주 정도 락다운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가 그 취임이 1월 20일 날인데 아직 모르죠. 네. 1월 20일 날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때쯤 되면 하루 사망자가 그 IHME 보니까 2,000명이 넘어요. 3,000명 넘고. 네, 그때 그 40만 명 저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그게 이제 IHME. 그 시점이 이제 고언절이가 되는 거예요. 2월 달 좀 넘어서. 지금대로라면. 예, 지금 현재 예측 그 통계 자료가 2월 달 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관건인데. 그렇죠. 그 대선 이전하고 이후하고 외국인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다가 그 대선 첫날은 이제 매도를 했어요. 1월 네. 1월 4일 날, 아니 11월 4일 날. 그리고 11월 5일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바이든 당선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면 트럼프만큼은 보호무역주의가 약화될 것이다. 트럼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거기다가 백신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게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그래서 외국인이 샀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부 양책도 지연될 거고 이냐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락다운 돼버리면 미국의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코로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그다음에 뭐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연준 이사를 두고 지금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오바마케어 관련된 대법원은 뭐 그냥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좀 수정을 해서 뭐 그런 내용들 1월 5일 날 그 1월 5일 날 이제 상원 선거 그다음에 재정 정책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선, 대선 아직까지 개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선거가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 저기 그 황당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언론에서 보면은 뭐 트럼프가 지금 몽리를 부리고 있고 뭐 저기 그 불법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더 저기 그 저기 그 황당한 거는 바이든은 지금 애가 타는데 트럼프는 소송을 안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거 아니에요. 12월 14일, 1월 그러게요. 6일 뭐 이런 저기 주요 저기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목리 부리고 아니, 있는 거예요. 현상만 현상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데가 네바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 애리조나는 뭐 지금 현재는 원래 애리조나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봉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확실히 됐다가 지금 좁혀져가지고 거의 붙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개표가 98%. 이게 나머지 이제 더. 왜 100%가 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해외 쪽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거기는 이제 언제까지 오는 거를 저기 그 저. 그게 11월 10몇일인가 그게 있어요. 주마다 틀려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붙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역전을 당해버리면 네. 애리조나도 크죠. 네바다 같은 경우는 재검표 들어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소송도 들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불법, 있고 불법 부정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저 증거들이 좀 증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아직 뭐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검표로 확실시 됐고요. 네. 수검표로 하는 걸로. 걔네들은 주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역전 기미가 없고. 그러면 만약에 애리조나가 트럼프로 넘어가고, 조지아주가 재검표에서 트럼프가 이겨버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가 이기고, 네바다가 이겨버리면, 그래도 이겨요. 바이든이. 279.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펜실베니아. 근데 펜실베니아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바이든 승리했다. 아,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소송전이 아마 붙을 거고요. 펜실베니아가 넘어가 버리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아, 근데 이제. 그래서 모르죠, 아무도. 그런다 치더라도,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저기 그렇게 끝나면 가장 해피한데. 그렇지 않고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하원에서 선거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죠. 네. 상원도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기고 있으니까 펜스가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가 저기 그 트럼프 이기 정부로 저기 그 인수인계하고 얘기 나오는 것도 지금 저기 전혀 허언은 아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주식시장에서 발 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혼란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바보 같은 아무리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합리적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세계 유일의 파워가 된 거죠. 그렇죠. 갈등들을 갖다가 극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 아까 이야기하던 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 시간이 다 됐구만.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면 또 수급의 변화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합권에서 일단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네. 방금 전에 제가 그 기술주들 상승 요인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종목별.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큐 모닝노트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